볼링에서 45도는 되게 중요한 각도예요. 왜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코어가 45도로 딱 기울었을 때 최대치를 내거든요. 우리는 보통 백종원 씨가 음식을 만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보셨을 거예요. 자, 종이컵으로 설탕 한 컵 떠요 하면서 넣고 뭐 소금 넣어요 하면서 이렇게 이걸로 계량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뭐 듀얼 앵글이 있고 PSA가 있고 뭐 2LS 막 진짜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건 그저 듀얼 앵글은 백종원의 종이컵 레시피고요. PSA는 뭐 김수미의 뭐 간장게장 만드는 뭐 레시피 그냥 그거에 불과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막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손가락을 딱 뜨는 것과 위치를 잡아서 뜨는 것과 다를 게 뭘까요? 어떤 게 다를까요? 어떤 프로샵에 계신 선생님은 긋고 막 줄 막 11개를 그어서 끓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줄을 딱 두 개만 긋고 뚫으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보자 이놈 어떻게 뚫었으면 좋을까 그래 요 위치에도 잠수 이렇게 뜨는 분들도 있어 분명히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다른 점이 뭘까요? 가만히 있어보자 하고 뚫으신 분은 그냥 시골 할머니께서 그냥 계량 없이 계속 맛보면서 가신 약간 그런 좀 뭐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맛이라고 손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레이아웃을 이렇게 딱 해서 그으시는 분들은 딱 그 계량에 맞춰서 근데 이 레이아웃 지공의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계량도 중요할 뿐더러 또 결과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공의 고수들은 어떤 분이 치는 걸 딱 보고 딱 트랙풀을 본 다음에 여기다 놔봐 갖고 와봐 거기다 딱 놨는데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그런 고수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수치와 난 PAP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갖고 와봐 하면서 근데 너무 잘 맞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공은 솔직히 경험을 무시 못하는 것도 존재를 하지만 다만 이런 제가 말씀드린 수치적으로 표현되는 단어들을 솔직히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겠지만 중략지에 트랙이 이렇게 나온다. 네. 그러면 트랙과 아래 트랙에 1:1 혹은 1:2 혹은 뭐 2:1 요것만 맞춰줘도 솔직히 레이아웃이 되게 쉬워져요. 네. 이것만 맞춰줘도 되게 쉬워지는데 요거를 수치화로 이제 우리는 접근을 할 겁니다. 자, 수치화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듀얼 앵글과 그리고 PSA 그리고 뭐 2LS는 PLS의 파생인데 이제 2LS는 좀 있다 하고요. 듀얼 앵글과 PSA로 나눠질 수 있어요. 듀얼 앵글에 대해서 뭐 곱하기 아무거나 뭐 불러주시겠어요? 혹시 몇 곱하기 할까요? 45도 곱하기 3인치요? 3인치 곱하기 45도. 자, 이렇게 뚫었을 때 PSA 수치로도 변환이 돼요. 그냥 그 사람의 계량 방식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듀얼 앵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듀얼 앵글의 첫 번째 45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어요? 네. 드릴링 앵글. 그 드릴링 앵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명칭으로는 드릴링 앵글이에요. 드릴링 앵글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네. 매스 바이어스. 네. 수직으로 있고. 네. 거기에서 그 핀 위치에서 45도를 틀었어요. 네. 틀은 각도잖아요. 네. 뭐를 틀었을까요?
그쵸. 자, 이거를 신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핀이 있어요. 네, 요렇게 생긴 핀이 있어요. 45도는 여기서 이렇게 돌려놓은 거야. 아, 그럼 이해가 편하시죠? 공이 요로 굴러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90도라고 칠게요. 45도면 요렇게 굴러가는 거야. 여기에 무게가 많아지니까 흔들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45도는 코어의 횡축을 담당하는 놈이에요. 횡축. 네. 자, 그 다음 3인치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Pin to PAP라고 그래요. 저 안다 나와서 PAP. Pin to PAP. 핀과 내 회전축의 중심의 거리를 환산을 합니다. 이 거리를 환산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좀 복잡해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의 한 바퀴의 둘레는 27인치입니다. 네. 27인치를 각도로 환산하면 360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7인치를 나누기 2를 해볼게요. 그러면 각도로는 몇이 나오죠? 180도가 나오겠죠. 180도는 13과 2분의 1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180도는 여기서 여기니까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러면 90도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90도. 90도는 몇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분수가 이제 좀 어렵게 다가가시는 분이 있겠는데, 6과 4분의 3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 6과 4분의 3이라는 것은 핀이 여기 있고, 메스 바이어스가 여기 있을 때, 핀과 메스 바이어스의 거리를 6과 4분의 3이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이 6과 4분의 3은 말 그대로 90도예요. 90도라는 건 모든 볼의 메스 바이어스 수치는 90도에 존재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한 거에 이 무게중심 축의 끝자락에 90도에다가 축점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6과 4분의 3 90도를 머릿속에 딱 기억한 상태로 바로 핀 투 PAP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혹시 막대기 긴 거 있나요, 여기? 긴 막대기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자, 코어의 기울기라는 건 0인치부터 6과 4분의 3, 90도 이내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돼요. 이거를 제가 이따가 긴 막대기 같은 거, 굴러가는 봉 같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갖고 올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0부터 6과 4분의 3인데, 자, 0은 각도로 따지면 0도겠죠? 6과 4분의 3은 각도로 따지면 90도. 0도와 6과 4분의 3 중간에 있는 수치는 우리가 3과 8분의 3이라고 합니다. 이 각도를 45도라고 얘기하고요. 볼링에서 45도는 되게 중요한 각도예요. 왜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코어가 45도로 딱 기울었을 때 최대치를 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6과 4분의 3과 0도 사이에 45도의 축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좀 늦게 오니까 설명을 이걸로 할게요. 자, 제가 이걸로 할게요. 자, 지금 이 펜을 이렇게 눕히면 몇 도일까요? 자, 우리는 90도로 하지만 이건 지공상으로는 0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0도. 0도는 제로라고 했죠? 자, 제로 상태로 얘를 굴리면 어떻게 가요? 그냥 굴러가겠죠? 그냥 굴러가는 공인 거야. 죽은 공이 돼버려요. 자, 반대로 얘를 이렇게 세우면 몇 도일까요? 90도겠죠? 얘를 이렇게 던지면 좁은 축으로 계속 이렇게 날아가겠죠? 이거는 좀 뭔가 예민한 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진하는 코어를 발생시키니까요. 근데 45도는
어떻게 될까요? 활성도가 가장 넓겠죠. 그래서 45도인 이 수치가 3과 8분의 3일 때 떨림이 가장 크니까 플레어가 확확확확 넓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디퍼런셜의 플레어와 핀투피에이의 플레어가 좀 같은 의미지만 다른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플레어가 엄청 높은 코드를 갖다가 0인치 혹은 6과 4분의 3의 핀투피에이피의 거리로 PAP에 딱 뚫었을 때는 공이 그냥 한 줄로 나와버려요. 여러분들은 그런 공을 쳐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감성으로 뚫었을 경우에. 하지만 이론적으로 뚫었을 때는 6과 4분의 3과 0인치는 목적구가 아닌 이상 안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요. 0인치는 아까 이렇게 누워서 앞으로 간다 그랬어요. 6과 4분의 3은 세워서 간다 그랬어요. 끝각이 어떤 게 더 셀까요? 6과 4분의 3. 그렇죠. 밑둥구리에 무거운 물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회전축에 의해서 훙, 훙, 훙 하는 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매스 바이어스의 영향이 엄청나게 큰 볼이라면 눕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요놈도 훙, 훙 하겠죠. 하지만 코어보다 매스 바이어스는 훨씬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0인치는 여러분들이 진짜 멍청하게 볼을 쓰고 싶어 그럴 때 쓰시는 인치고, 6과 4분의 3은 진짜 길게 가는 거를 만들고 싶을 때 쓰시는 인치인데, 극단적인 인치보다는 그냥 가까워질수록 예민해지고요, 가까워질수록 멍청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 수치를 얘기할 때 3과 8분의 3을 기점으로 플러스가 될수록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지공이 되겠죠. 우리 모두가 프로샵에 가면 어떻게 뚫어달라고 그러죠? 뒤에서 세게. 뒤에서 세게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수치보다 낮아지면 뒤에서 약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는 높은 수치를 여러분들이 꼭 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인치 반 혹은 5인치 혹은 5인치 반 이렇게 요구했을수록 공이 끝각이 더 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듀얼 앵글의 핀 투 PAP는 스키드라는 역할을 하고요, 이 45도의 드릴링 앵글은 훅을 역할을 합니다. 자, 볼링의 회전에 있어서 3단계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3단계 변화를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3단계 변화? 볼링이 3단계 변화를 만들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볼링공은 처음에 스키드, 밀끄러집니다. 그 다음 훅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이 롤이 돼요. 그래서 스키드, 훅, 롤. 파울라인이 여기 있고 핀이 여기 있다면 앞에선 스키드, 중간에선 훅, 마지막이 롤. 이렇게 세 개의 반위로 움직이는 걸 뜻하는데, 이 세 개의 반응을 요 녀석이 여기서 빨리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결정하고요, 요 녀석이 앞에서 얼마나 미끄러지느냐를 관장합니다. 마지막 롤이 요 녀석이겠죠. 이 녀석은 어떤 각도일까요? 우리는 이제 일단 드릴링 앵글은 이거라고 했고, 그리고 이 뭐냐, 코어의 각도는 이 각도였고, 마지막 각도는 뭘까요? X축과 Y축이 나왔어. 그 다음 Z축이 어떤 거죠? 이거야, 이거. 앞으로. 앞에 뒤에 각도인 거야. 네. 그러면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걸 하이 핀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요 정도를 핀다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떨어질까요? 핀다운이 먼저 떨어질까요? 하이 핀업이 먼저 떨어질까요? 그렇죠. 핀다운이 먼저 떨어지죠. 자, 아까 제가 외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좀 깜빡했는데, 마찰이 셀수록 앞에서 에너지 손실이 빨라집니다. 그럼 뒤에서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죠. 지금 현재 핀다운이 빨리 에너지를 손실하니까 뒤에서 약해지는 걸로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외피 때문에. 이제 연결이 뭔가 조금씩 하나씩 되기 시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핀다운은 회전이 많은 사람한테 유리합니다. 수치적으로 따지면 코어가 이렇게 있는데 핀다운은 위에를 건드려요. 그래서 여기는 위에가 빠져서 RG 수치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RG 수치가 상승한다는 건 로우 RG는 이렇게 가다가, 아니 로우 RG는 그 피겨 스케이팅에서 이렇게 도는 게 로우 RG고 이렇게 퍼트리는 게 하이 RG거든요. 그래서 위에를 누르면 납작해지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좀 지연시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코어 면에서는 손해고 마찰 개수 면에서는 일찍 반응하기 때문에 좀 뭔가 투핸드나 회전 많은 사람한테 유리한 게 핀다운이고, 또한 뭐 한 다섯 쪽 바깥으로 나가면 공이 안 들어오는 그런 어려운 레인을 만날 때 핀다운이 빠르게 반응시켜 주니까 진행치 않고 중간에서 반응을 생기는 어려운 레인에 적합한 레인이라는 거죠. 근데 하이 핀업일 경우에는 나중 반응하니까 다섯 쪽 밖으로 진행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수치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이 수치가 올라가면 누운 걸까요? 아니면 내려가면 누운 걸까요? 그렇죠. 올라갈수록 일어 쓰는 거야. 아니야, 죄송해요. 내려갈수록 일어 쓰는 거고요. 수치가 높아질수록 눕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요 놈이 높아지면 들이 누워. 예. 레인에 들이 눕는다고 생각하시고,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일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 예. 그래서 이 수치의 삼박자를 잘 맞췄을 때 아주 좋은 레이아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합이 있어요. 듀얼 앵글이 높고 얘가 낮고 얘가 높고가 되게 좋은 조합이고요. 그리고 듀얼 앵글이 낮고 PAP가 높고 발각도가 낮을수록 조합이 좋아요. 앞에가 낮거나 높으면 중간은 항상 다른 쪽을 가져야 돼요. 자, 쉽게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볼 중에 제일 많이 도는 공을 하나 딱 뽑자면, 뭐 그냥 제가 알기로는 볼의 재원상 가장 미리 돌고 센 거는 코드 슈프림인데, 코드 슈프림 하는 볼을 자 500방으로 깐 데다가 코어는 가장 센 각도 10도로 뚫고 거리는 3과 8분의 3의 가장 활성도를 높이고 공은 좀 뭔가 가장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뭐 80도로 뚫었다. 공이 어떻게 갈까요? 이건 다 도는 걸로 몰빵을 했잖아요. 공은 죽어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줄 건 주고 내줄 건 내줘야 돼요.